Nice Game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니스와 함께하는 뉴메타 연구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구소장 당근 김은진이고요. 제 옆에는 지나가던 빵태 1 육하영입니다. 왜 자꾸 저를 멀어지게 만드시는 건가요? 연구소에서 빠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죠? 아, 저희 뉴메타 연구소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네. 우리 건우 선수가 네. 챔스 4강 진출에 성공을 했네요. 그 들리는 후문에 의하면 건우 선수가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렸다는 팀원들에 대한 미안함에 눈물을 흘렸다는 그렇습니다.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선한 선수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건우 선수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혹시라도 네. 인터뷰를 하게 되면 네. 뉴메타 연구소에 대해서 언급을 해달라. 네. 언급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죠. 12강 때도 MVP로 선정됐을 때 나 할 줄 알고 기대했단 말이야. 제가 뉴메타 연구소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얘기해 줄 줄 알았어. 뉴메타 연구소는 오늘 내일 목숨이 지난주에 왔던 각설이야 죽지도 않고 또 하냐 뭐 이런 분위기예요. 연구소장님 폐지하던가. 오늘 드디어 위기인가요? 오늘은 제가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왜냐면 네. 또 촬영 변명?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 죄송합니다. 형인데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네. 연구원들이 준비를 많이 했고 저는 촬영 막 하느라고 오늘 드디어 촬영을 다 끝내고 내일이 마지막 촬영이군요. 아 촬영을 또 하시나요? 청춘 무제 뮤직비디오 오늘 다 촬영을 끝났고요. 오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폭풍 연기를 보여. 저 감정이 와 폭풍 화내는 막 신까. 울었어요? 아니요. 막 화내는 분노? 절규하는 신이 막 있습니다. 와. 야! 여기까지. 괜찮겠는데요,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다른 것들을 또 마지막으로 찍을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그럼 끝내서 요즘에 좀 정신이 없고 잠도 별로 못 자고 그래서 연구원들이 좀 고생을 했어요. 연구원들이 그래서 연구를 두 개를 해서 리플을 보내왔고요. 네. 그리고 오늘 봐야죠, 일단. 오늘의 연구. 그렇죠. 연구가 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없다. 맹구인가요? 저는? 아, 땡실이구나. 오늘의 그렇습니다. 연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실험일 빵태 잔나입니다. 오, 역시 판테온의 날. 역시 뉴메타 연구소에서 판테온을 인정했군요. 인정한 건 아닌데 네.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텀 라인에 팡테온과 잔나를 제가 보통 그 바텀 파괴 조합은 강한 챔피언 둘을 내보낸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레오나나 뭐 자이라나 뭐 이런 아니면 극단적으로 뭐 판테 알리스타 그렇죠. 아니면 판테나 뭐 신짜오 막 이런 식으로 네. 하지만 판테 잔나로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아 이거 제 흥미진진한 그럼 저도 이제 원딜 라인으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제 앞으로. 일단 오늘 흥하는 거 보고 그렇습니다. 자 실험인은 순간이동입니다. 순간이동인데 단순히 순간이동이 아니라 네 리바텔포를 사용을 해요. 역시 또 부활 또 저의 성견지명이 뉴메타 연구소에까지 퍼졌군요. 방태호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도 역시 저도 부활이군요. 저도 사실 몰라요. 이게 뭔지 모르는데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서포터도 텔포를 듭니다. 네 서포터의 활약상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다이나믹하면서도 뭔가 변수가 많은 네. 그런 경기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관람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실험삼은 역시 마찬가지로 뉴메타 연구소 팀과 시청자 도전 팀의 라이브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시청자 도전을 받았는데 특이한 팀이 나왔어요. 어떤 팀이 나왔는데요? TPA의 한국 지부장을 맡고 계시는 오! 맞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설마 다빈치 선수가 이야 다빈치 전 슈퍼스타의 준우승자 우승자인가 걔가? 아무튼 네. 우승인지 준우승인지 모르겠지만 다빈치가 현 아즈보 직원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 도전을 해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오 도전을 해왔다. 네. 그리고 재밌는 경기가 예상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경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몽롱하네요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 슈렐라의 몽롱?
자, 그럼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된 제니스 네. 판매 상품. 오늘 방송 어땠나요? 근데 제가 못 봐서. 어떤 방송이요? 새로 오신 분들 방송 있잖아요. 아, 저는 개인 방송 오면서 그냥 빵빵 터지는 거 처음이었어요, 진짜. 아, 그런 느낌으로. 네. 그, 쿨게이님은. 쿨게이. 이제, 당구님이 지금. 쿨게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저는 이미 끝났어요. 드립 수준이. 아, 저는 이미 끝났다니까요. 저를 이제 낮게맨 탑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낮게맨 탑이라고 부를 때부터 이미 부담스러웠고, 그 저는. 낮게맨 바닥이라고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낮게맨 첩인 당구님이. 나닥. 나닥. 응. 낮게맨 당말인데요, 그건. 낮게맨 바닥. 네. 낮게맨. 나닥단. 그렇습니다. 낮게맨 첩인 당구. 뭐 탑은 싫다며요. 첩은 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감이. 그럼 뭐라 그러면은 낱개매 첩첩 당구가 아니고 양다리? 양다리 뭐야? 좀 그런가요? 낱개매 짝사랑. 아무튼 이제 뭐 나탑 뭐였지? 나탑전가? 나탑조라는 별명. 혼자 있었는데, 지금 만드신 거예요? 나탑조는 뭐예요? 예전에 낱개매 탑은 저죠 이런 게 유행어 있었잖아요. 처음 듣는지 만드신 거예요? 예전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영상 그래서 이제. 나첩조로 불러주세요. 낱개맨 첩은 저죠? 네. 나첩조. 나첩조 당구님의 위협을 하는 쿨게이님의 입담이 수위가 상상 초월합니다. 진짜 19금이에요. 어디서 수위 아저씨 하다 오셨나?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수위 아저씨 4층까지 올라온 줄 알았다니까요. 성공적이라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화진 누나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화진님은 진짜 저는 게임을 못하는 사람이 답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진님 게임 보면서 빵빵 터집니다. 게임을 못해도 이렇게 못하니까 빵빵 터지더라고요. 아까 주무신 계신데 아니 빵빵 하하하 웃다가 이러고 자는 거죠. 잤는데 거짓말. 여러분 이렇게 진실성 없는 방송 이제는 물러나야 됩니다. 어디다 시청자분들에게 거짓말 하시나요? 빵빵 터졌습니다, 근데. 빵 터지긴 했어요. 잤으면서. 빵! 터지나요? 푹 쓸어요, 잠궈서. 피곤에 지쳐서 사실 요즘에 저희가 좀 피곤한 스타일이라. 그렇습니다. 피곤한 스타일이죠, 저희가. 우린 피곤 스타일. 그렇습니다. 받아주세요. 자, 이제 오늘의 준비된 네. 상품 제니스에서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상품이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클릭하시고요. 여기 자유 게시판을 갑니다. 그러면 여기 초록색으로 네. 제니스 키보드 할인 판매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보기 좋게 맨 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품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하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는 기가 막힌 이 소식이죠. 어마어마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새로운 방송하시는 분들 파지님이랑 네. 쿨게이 네. 두 분이십니다.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맨 위로 올려주시는 게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네. 보시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제니스 키보드 할인 판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오늘의 할인 판매 제니스 판매! 키보드 그렇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클릭하면 오늘의 방송을 오늘의 상품을 원가가 14만 9,100원입니다. 100원, 네. 하지만 오늘 얼마라고요? 12만 5,000원! 무려 24,100원이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24,100원이면 무려 20%가 할인된 가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기계식 키보드라는 거예요. 네, 최고의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최고급 기계식 키보드인데 여러분들 기계식 키보드는 보통 몇십만원 해요. 그렇죠. 4,50만원 합니다. 비싼 거 4,50만원 하고 뭐 20만원 좀 그래도 좀 보급형이다 하는 게 한 10만원 후반대 20만원 초반대 이 정도거든요. 네. 10만원 초반대예요. 지금 이게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판매 수량 보세요. 지금 몇 개 팔렸어요? 무려 793개가 팔렸습니다. 이미 팔렸다는 거 이미 팔렸어요. 네. 자 그리고 저희 제니스는 최우수 판매자입니다. 최우수 판매자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주문을 나의 PC에 변화를 주고 싶다. 나의 PC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주고 싶다. 최고의 선택이 바로 제닉스 키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무상 1년간 AS 되고요.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도 되고요. 전표 온라인 현금 영수 다 돼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다 돼.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CJ 다 돼. 그렇습니다. 어서 와. 아, 죄송합니다. 자, 한번 그러면 네.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니스 키보드를. 뛰어난 타이핑 기감, 빠른 반응 속도, 무한 동시 입력. 기계식 키보드의 장점 중에 장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최고의 디자인 그룹과 독일 명품 체리 MX 클릭 청천 스위치 만남! 어쩔 거예요, 이거? 만남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우리의 소원. 아닌가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사연 언니의 그렇습니다. 만남이 또 생각나네요. 그 만남이 드디어 이 제닉스 키보드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노사연 선수가 노사연 언니가 그렇습니다. 이 만남 노래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해 네. 가요 대상을 다 휩쓸었어요. 지금 제닉스 키보드도 이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기계식 키보드계를 다 휩쓸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노사연 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런 만남이 있죠. 우리 지난 일들을 모두 잊어버려요. 누구 노래죠? 코요테 만남. 그렇습니다. 잘 모르시나 봐요. 신지 모르시나요? 신지도 말고 신지도 모르세요? 신지가 요구르트에 눈부시게 하다. 그렇죠. 그 노래 불렀습니다. 네. 요구르트. 게임에 남은 건 그 노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렇죠. 자, 그동안 이것도 항상 말씀드리죠. 네. 이 키보드를 이렇게 두드린다는 이 소리 보세요. 들리십니까? 두드린다는 들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귀를 기울이세요. 눈을 네. 감고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와. 마치 예전에 그 뭐라고 하죠? 그 자판기가 아니라 그 바로바로 치는 거 타자기를 치는 듯한 아 이런 재미 옛날의 추억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또한 그렇습니다. 치는 자체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거 치는 것만으로 게임을 한 듯한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게다가 기계식은 깊으면서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요. 모르셨죠 여러분?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는 키보드가 존재합니다. 자 한번 쳐볼까요? 네. 중독성이 강한 키보드니까요.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시다가 심해로만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키보드에도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800분이 이미 선택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체리 청추 클릭 키 스위치. 독일 체리사의 최고급 MX 스위치를 채택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반응 속도 더불어 경쾌한 반발력. 반발력이 경쾌해요.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오! 마치 갓 태어난 신생아의 탱탱한 피부를 요 만졌을 때 귀여운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오 살아있네요. 살아있네. 그렇습니다. 요 느낌이 어떤 거냐면 저희 네. 또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 아 그런 또 어려운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힘이 들어가면 당연히 반작용이 있어요. 네. 근데 저렴한 여러분들이 일반 키보드는 네. 이런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무시하는 그렇죠. 현대 과학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체리 청추 클릭 키 스위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정말 잘 따르는 네. 현대 과학에 잘 어울리는. 총 집결체, 키보드의 과학의 집결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이죠. 탱. 예, 어렸을 때. 네. 퐁퐁 타봐 보셨어요? 퐁퐁? 퐁퐁? 스카이 콩콩? 퐁퐁. 퐁퐁. 이렇게. 스카이 덤블링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퐁퐁이라고 불렀어요. 퐁퐁이요. 정말 참신한 용어네요. 그렇습니다. 21분에 400원! 600원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좀 비싼 거죠. 바가지를 제대로 씌우네요. 200원. 아, 그렇습니다. 마치 스카이 덤블링을 타는 듯한 그런 느낌.
여러분, 이게 바로 제니스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는 과학입니다. 키보드는 여러분 단순히 컴퓨터의 부속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키보드 그것만으로 예술이 될 수 있고요. 그 키보드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예술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구매 안 하셨다고요? 지금 키보드 뭐 살까 고민하는데 아직도 제니스 키보드 구매 안 하셨다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Like now. 볼까요? 네. 5천만 회의 키스트로크 강력한 내구성. 오래 써도 5천 회면 5천만 회면요. 몇 회인가요, 대체? 5천만 회요. 5천만 회면은 1년에 하루에 한 번씩만 친다고 했을 때는 1년 365일로 따지면은 5천만 번이라면 얼마입니까? 그건 형이 계산해야죠. 그렇습니다. 정말 어마어마. 죽을 때가 있어도 네. 내구성 하나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1년간 무상 AS 어시스트 아닙니다. 애프터 서비스. 맞아요. 아, 맞아요. 너무 기계적이야. 방송을 기계적으로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진정성 있게 하란 말이야. 진정성. 보통은 대략 아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AS 어택스피드 아니라고요. 애프터 서비스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순수 국산 디자인인데 이런 디자인이 나왔다는 정말 놀랍지 아니 할 수가 없네요. 놀랍지 아니하다 할 수 없는 것을 아니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감각적인 순수 국내 디자인입니다. 엄청난 제품이 나왔어요. 아직도 안 사셨다고 여러분. 아직도 안 사셨다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불 들어와요. 4단계로. LED 백라이트 일루미네이션이에요. 라이트가 들어온다는 건 여러분들 불을 끄고 야밤에 혼자 무언가를 볼 때 네.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키보드 자판이 어디에 있는지 불을 켜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용한 검색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엑기스. 예. 잘못 쳐서 뭐 잭기스 뭐 이렇게 책기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엣기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오타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줄여주냐. 불이 들어오니까. 이거 보면은 밤하늘에 술을 놓듯 별들이 눈이 부시게 나듯 키보드에도 불이 빛나요. 그 야밤에 얼마나 시간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언제 밖에서 노크 소리나 불쑥 들어올지 모르는 네. 어머니와 아버지의 갱킹에서 여러분들 이제 자유로우셔야 돼요.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바로 제니스 키보드. 그치. Right now. 얼마라고요? 얼마라고요? 12만 5천 원. 정말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송하는 시간 동안만 이 가격으로 판매되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설명드린 장점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서 확인하시고요. 네. 후기도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네. 여러분들 구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가격은 이 방송이 진행되는 시간에만 판매되는 특가 판매 상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요. 갑자기 반말이신가요?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잔다 판테. 역시 판테온을 뉴메타 연구소에서 인정해 준 거 보니 근데 제가 요새 너무 연패 한 번 하면은 연패를 그냥 폭풍같이 몰아쳐서 언제 안 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폭풍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100까지 내려가셨나요? 아니요. 1300대. 오, 그 뒤로 또 안 하셨나 본데요? 저는 그 개인 방송 그러니까 게임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화면 넘겨주시고요. 조합은 50 그리고 잔나가 천량을 들었네요. 네. 그리고 판테온이 바텀, 미드는 카서스, 정글은 카직스, 탑은 50입니다. 네. 원딜이 없어요. 상대는 트런들, 마스터이, 미드 마이겠죠? 탑 트린다미어 그리고 이즈리얼 럭스입니다. 잔나 스펠이 특이하네요. 잔나 스펠이요? 네. 그렇죠. 천리안을 들었어요. 천리안을 들었네요. 예, 이게 어떤 의미일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잔나 방태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카직스는 미드 라인이. 저는 오늘 제드 카직스가 나왔잖아요. 제가 항상 요즘에 부르짖는 OP 조합이 제드 카직스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드 카직스는 설계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포킹도 엄청 셉니다. 포킹도 엄청 센데 생존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생존기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 순식간에 상대를 암살할 수 있도록 폭딜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제이스와 카타리나와 순간 폭딜은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판테온을 합쳐놓은 느낌이죠. 자, 이제 천리안을 들었기 때문에 초반 1렙 싸움에서 좀 유리함을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잔나가 지금 탈진이나 전멸이 없어서 회복과 천리안을 들었기 때문에 네. 바텀에서 이거 어떻게 운영하게 될지. 저도 사실 이 리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그렇습니다. 봐요. 생성까지 네. 30초 남았습니다. 아, 초반에 좀 싸움이 치열하네요. 미드 쪽에서. 판테온이 리바이브를 들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지금 파테온 계속 볼까요? 불구령량 수정 플러스 저게 좋습니다 요즘에. 네. 지금 공격력 70에 저게 슈퍼 판테온 빌드죠. 공격력 70에 방관 17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이렇게 되면 물리 방어력 12 13에 방어 관통력 12를 들고 온 거거든요. 모조리 올 공격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1 09 빌드입니다. 네. 자세히 듣진 듣고 싶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미드는 미드 마이 그리고 탑은 오공과 트린다미입니다. 네. 상대는 트런들이고요. 그리고 럭스 서폿이네요. 그렇죠. 트런들도 참 보기 힘든 챔피언인데 결국에는 모든 챔피언들이 손가락만 적절히 받쳐준다고 한다면 모든 챔피언들은 좋습니다. 각각의 포지션에서 해야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들 있어요. 트런들 역시도 안티 탱커라 불리우지 않습니까? 탱커를 녹일 수 있는 챔피언이에요. 자, 천리안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상대 위치를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죠. 네. 천리안으로. 거기다 지금은 천리안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또 PC통신하면 천리안 나온 우리 하이텔. 그렇죠. 그런 게 유명했거든요. 아주 지금 뭐 과거에 가장 이제 초창기 모델을 그렇죠.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모뎀으로 접속할 때 띠띠띠띠띠띠 그 시끄러운 소리. 네, 그리고 접속했잖아요. 네. 지금 문제는 만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저렇게 때려대면 그렇죠. 판테온 지금 만화 관리가 확실히 안 되고 있어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퍼 판테온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저겁니다. 너무 약하다는 거죠. 네. 무조건 싸워줘야 되는데 미니언 어그로가 끌렸을 때 반드시 뒤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든 라인을 간다고 얘기하지만 원딜 대신에는 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디나이를 기본적인 디나이를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원딜을 가는 순간. 그리고 좀 운이 또 안 좋았던 것이 뭐냐면 상대가 럭스, 그러니까 AP 챔피언이 지금 서포트로 있기 때문에 게다가 속박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방금 전까지 속박 한번 걸리면 무조건 이 스킬 데미지 다 입어야 돼서 그게 좀 부담스러워요. 앞으로는 지금 럭스의 빛의 그 속박 걸리잖아요. 네. 무조건 죽는다고 봐요. 이즈리얼과 럭스의 순간 폭딜을 판테온이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합은 보지 않아도 이미 패배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를 잔나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조합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조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설마 질까요? 저도 사실 리플을 안 봤거든요. 이거 네. 다든지 따끈따끈한 리플. 왜냐면 좀 비하를 좀 말씀드리자면 네. 저희 연구원들이 스카이프를 이용해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미드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주네요. 카직스 정글이. 그렇습니다. 비하를 좀 얘기해 드리자면 저희가 그 스카이프를 이용하는데 요즘 그 스카이프에 그 빛의 속박 맞으면 죽어요 또. 자, 이번 잘 피했습니다 전멸로. 네. 지금 상황에서는 잔나의 회복을 이용해서 안티탱커. 근데 트런들이 딜이 약해서 혼자서는 절대 못 잡습니다 이거. 네. 좀 무리하네요. 자, 풀 기다리죠. 판테온 또 죽었죠. 한번 볼까요? 판테온이 잡은 건데요. 네, 잡았죠. 많이 졸리신가봐요. 그렇습니다. 자, 판테온이 잡는 장면. 절대 못 이긴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잡게 되는지. 아, 점화 걸고 복딜로 잡아내네요. 확실히 슈퍼 판테온이 방어는 약해도 순간들은 완벽해요. 거기다 불굴의 영향까지 먹은 상태에서 잔나의 폭풍의 눈까지 쓰다 보니까 딜량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